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호소문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글이자 또 엄청난 결의를 다진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분들이 놓치실까봐 이 내용을 이번에 다루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자세로 지금 검찰개혁에 임하고 계신지, 그리고 윤석열 검찰청장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건 절대로 윤석열 검찰청장, 이 글을 읽어보면 윤석열 검찰청장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상관한테 항명을 하고 말도 안 들어서 심지어 국민들이 정말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들을 저질러 온 게 바로 윤석열 검찰청장과 그 패거리들인데요. 그 내용도 중간에 담겨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SNS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67대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 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죠.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참여정부에 이르러서야 판사 출신 장관,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습니다. 박상기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죠. 그 외에는 대부분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검찰 개혁이 왜 그렇게 안 됐는가?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검찰 내부에서 변화를 줘라, 개혁을 해라, 국민들이 개혁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자체적으로 기회를 줘도, 그래서 검찰 내부 출신 사람을 좀 그나마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놔도 중요한 것은 이게 개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부에서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그대로 지켜온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서인지 자기 조직을 꼭 어떻게든 그 이익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내부에서 개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으로 직접 임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어떻게 검찰에 의해서 난도질 당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 상명하복의 문화, 위에서 시키면 까라면 까, 한마디로 이 군대식 문화,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회사에서 요즘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한다는 회사도 서서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회장이 시키면 사장이 그걸 하고 사장은 또 부장을 시키고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회사 사장이면 회장의 지시를, 혹은 회사 사장이 지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면 윤석열 검찰청장은 그 아래 직원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청장은 얘기를 제대로 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두고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청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느 회사에서 사장하고 부장이 싸웠다고 둘이 화해하라고 하는 데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있는 곳이 지금 검찰, 그리고 그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오늘날의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법무부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 검찰부외청 법무청으로 역전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을 하고 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 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는데요. 당시 검찰, 윤석열 검찰은 그런 지시를 듣지도 않고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마저도 두 번이나 기각을 했습니다. 결국 제때 압수수색을 못해서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죠.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청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들을 해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좌우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청장이 만약에 경찰의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천지를 압수수색을 하고 또 대구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 터무니없게 진짜 황당할 정도로 그냥 들어 누울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만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권영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을 마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비유하는 사람들이나 도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저런 비판, 그러니까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있어서의 비판을 일부 언론은 어떻게 보도합니까? 검찰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다. 본인 멋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나치를 막 그리고 홍위병을 막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심지어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에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다면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저렇게 대놓고 가짜뉴스를 뿌려댈 수 있었겠습니까? 참 진짜 이게 알면서도 저러는 건지 이걸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또 뭡니까? 아니 제가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거 다 이해합니다. 민주당 싫다, 황희도 싫다, 편파적이다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랑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중국처럼 되고 공산화되고 있다,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아니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위 차이는 그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 출신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죠. 반면 문민 장관은 말 그대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즉 대검에선 불편해하는 것이죠. 이 검사 장관의 지위에 말없이 수그려온 세월이 무려 60년입니다. 그런데 문민 장관의 지위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이 껌껌이 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고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과 그리고 법무부가 그동안 어떻게 굴러왔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진 못했습니다. 제 주위의 대다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뭐라고 하든 국가가 뭐 어떻게 하든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스펙 쌓는 게 중요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사람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호불호는 둘째치고 어쨌든 검찰이 지금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다는 데에 대해 그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다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후로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 잃어버린 명예와 억울함과 이런 것들은 우리 유튜버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차차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뒀다간 제2회, 제3회 뭐 한명숙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의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을 매번 참석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빨간아재 선배가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빨간아재 선배가 영상을 다루는 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무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쨌든 검찰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절대로 꺾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이 상황에 윤석열 검찰청장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진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 폭주하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시대가 변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자들은 역사의 심판에 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다 어디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얘기가 뭡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하지만 대부분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대단한 것이고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하고 나서는 것이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히며 관행은 이미 뿌리 깊게 얽혀있고 이건 구호, 강한 의지로만은 풀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완벽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 발 한 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희생이 두렵지 않다고 무섭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특히 본인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에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 선봉에 서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저렇게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만 개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혁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살기도 편한데 뭐하러 내가 변화를 줘야 되냐? 난 지금이 익숙해. 익숙한 거에 결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정적인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기존에 익숙해진 수년과 수십 년간에 익숙해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함과의 어떤 결별이 굉장히 두렵다는 거를 뜻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차근차근 그 과정에 온갖 공격과 희생을 당하더라도 이 썩어 빠진, 낡아 빠진 그 관행들은 바로 잡겠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희생에 이어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물론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 답답하다, 민주당 답답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답답하다, 황희도 언제까지 그렇게 희망회로만 돌릴 거냐, 이런 분들 많으신 거 압니다.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같이 울고 웃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의 행복도 그리고 그 성취감도 저는 2배, 아니 10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지치지 않고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에 그 박주민 최고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행을 비판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에 역공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되고 고쳐져야 할 핵심은 추미애 장관의 언행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꺾을 수 있을까요? 소신도 없고 그저 본인의 조직 지키기에 급급한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그 꿈이었던 검찰개혁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파렴치한 짓들을 저질러 오고 심지어 본인의 측근 비리에도 외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하나에도 그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지고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은 저렇게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언젠간 그 지금 자라날 청소년들이 이 국가를 바라볼 때, 이 검찰을 보게 됐을 때, 야 옛날에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바뀔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윤석열 따위가 절대로 꺾을 수 없다. 이 내용 전해드리면서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